이제 버틸 순 없다고. 그럼 K랑 세스 훈련 이전에 신선서의 풀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벌써부터 정답이 최영일이라고 하고 있어.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풀게요. 그럼 즉석 강의. 정의인 신선에 대해서 알려주마. 나와 신선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17금으로 할게. 17금, 19금까지는 안 되겠고 말이야. 17금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뭐야? 내가 가장 여기서 의문점이 남는 건 뭐냐면은 저 정인신선이라는 닉네임이야. 이게 내가 가장 의문점이 나는 건, 이 정인신선이라는 닉 어디서 나온 거야? 누가 지었어? 언제 나왔어? 그리고 왜 정인신선이야? 나나 내가 슬슬 게임장을 안 다니고 킹오브를 이제 접고 킹오브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킹오브를 멀리한 그 시점부터, 그 시점이 이제 두수가 한창 같이 배틀을 많이 하고 실력이 점점 거의 많이 올라왔을 때 그 시점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 닉네임의 유래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게임을 그때 뭐 오락실도 안 가고 게임을 완전히 접어서 잘 모르지만, 정인의 두수가 뜨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구름 위에, 여기 이렇게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위에 신선 같은 존재다. 구름 위에 이렇게 딱 지팡이 짚고 딱 서 있는 구름 위에 신선 같은 존재다 해서 정인의 사람이 아닌 신선이 떴다. 이런 닉네임 같아요, 아무래도. 나는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그 닉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 신선이 온라인 시작해가지고 그 포스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러면 마치 정인의 1인자 같잖아? 정인 신선이란 닉을 들었다면은 나랑 시로는 매우 거북했을 거야, 이 당시. 신선의 성격상 자기가 지은 게 아닙니다, 당연히. 신선은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자, 저랑 반대예요. 배노는 양이야, 양. 플러스야, 플러스. 아, 씨발, 오늘은 무슨 자랑을 하지? 아, 자랑할 거 없나? 요새 자랑거리가 떨어졌네. 대회 우승 뭐 그런 것도 없고, 장갑차한테 맨날 털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자랑할 거리가 떨어졌어. 자랑할 게 없어.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다면은, 신선은 음이야, 음. 마이너스. 항상 겸손해. 이겼어도 가만히 있어, 자기는. 가만히 있고 남들이 알아서 신선님이 다 이겼어요 이렇게 띄워주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랑 반대야. 나랑 반대. 그래가지고 아마 정인신선이라는 닉은 당연히 신선 본인이 지은 게 아니라 그 정인에 있는 뭐 유저들이나 그런 구경꾼들이 지었겠죠, 아마. 그래서 그 닉이 좀 유명하니까 두수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닉을 정인신선으로 삼은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렇다고 두수한테 야 너 닉이 왜 정인신선이야? 내가 보기엔 좀 안 어울려 라고 뭐 훈수를 줄 생각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 이 닉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고, 자, 첫 번째 닉의 의미 1, 파트 1 끝났습니다. 벌써 정인신선의 닉에 대하여 파트 1 끝났어요. 그럼 파트 2, 첫 만남. 파트 2 첫 만남. 첫 만남은 2010년에서 11년 이때, 2011년 초가 저는 아 킹 오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때 나는 은퇴야, 은퇴.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고 은퇴란 말이에요. 2011년 초에 한중전을 마지막으로 은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2009년인가 10년에 온라인을 하다가 신선을 처음 만났는데, GGPO에서 처음 만나서 게임을 해본 여러 번 했었어, 그 신선의 닉과. 이때 GGPO 당시에 신선의 닉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솜사탕이라고 하자, 솜사탕. 자, 솜사탕이랑 내가 경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잘, 당연히 내가 가지고 놀았지. 내가 그때는 클라스가 이제 신선은 이때는 그냥 어느 정도 잘하는 재능이 있는 이런 정도의 유저였고, 나는 그때 한국 지존급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 여기서 내가 신선의 재능을 인정한 첫 번째가
내가 죽창을 찔러 죽창을 맞았어. 뭘 죽창을 맞았냐면은 올랜덤을 골랐는데 이 신선의 당시의 닉이 올랜덤을 따라 고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농락을 해주겠다 이 마음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당연히 기분이 게임 시작하면은 한 13승까지 할 줄 알았지. 아니 생각보다 잘하는 거야. 어쭈 처음에는 어쭈 막 2-2 막 이렇게 갈 때 어쭈 내가 제대로 해주지 뭐 이래가지고 제대로 해줄라 그러는데 아니 내가 자꾸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3대 물론 나도 세컨닉이었어요. 자 배논 3대 신선 5스코어까지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분노의 진텐 모드 다시 올랜덤으로 조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신선의 당시 닉인 솜사탕이 아 저기요 즐겜 했습니다. 이만 여자친구가 기다려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다음에 해염 흐흐. 으아! 장난해? 지금 배논을 3-5로 리드하는 상황에서 10을 안 채우고 나가겠다고? 나가겠다고? 내가 그때 두 가지로 존나 열받았어. 첫 번째 10도 안 채우고 3-5? 언제 5선승 하자 그랬어 이 새끼야. 자 3-5로 지고 있는데 나가겠대. 그게 첫 번째로 열받은 이유야. 두 번째 이유는 뭐? 나가는 이유가 10을 안 채우고 나가는 이유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고. 저는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보기 좋게 차이고 집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당시에 다운스틱 가지고 깔짝대면서 집에서 놀고 있던 때였는데 지금 나를 이기고 그냥 중간에 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개빡쳐가지고 나는 신선을 만나고 처음으로 한 채팅에서 욕을 했다. 팩트. 신선한테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존나 개념 없네. 게임 도중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어딨어. 당장 이어라. 아니요 쌍욕까지는 아니고 살짝 욕을 섞어서 얘기를 했어. 당황한 신선 다음에 다시 해염. 근데 다음이 어딨어 새끼야 빨리 이으라고.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하다가 말이 안 통한다고 느낀 신선 긴급 대피를 하였습니다. 잘했어 신선. 그때는 나가는 게 맞았어. 불마랑 당시에 형일이도 잠깐 온라인을 마지막으로 했었어. 잠깐 아주 잠깐. 그래가지고 불마랑 형일이한테 야 솜사탕 그 새끼 봤냐 요새? 솜사탕 나타나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꼭 조져야 할 놈이암 하면서 솜사탕 나타나면 나한테 신고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이후로 솜사탕에 대한 분노를 잊고 또 잘 지내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솜사탕이 나타난 거야. GGPO에 바로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들어와서 다운스틱을 딱 장착해놓고 GGPO에 접속. 솜사탕에게 이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나는 원래 그래. 내 스타일이 뭐냐면은 빡쳤을 때는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거는 진짜로 나를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주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불킥이잖아 개쪽이잖아. 지난 일이고 이제 내가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신선은 참 그때 당시에도 매우 부드럽고 유하고 착했단 말이야. 그래서 신선이 하이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뭔가 이놈을 잡아 족쳐야겠다는 마음이 조금 눈 녹듯이 좀 녹는 거야. 뭐냐면은 하이염. 왜냐면 내가 지난번에 살짝 아니 진짜 무슨 쌍욕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듣는 사람은 불쾌하게 뭐 이기고 나가는 게 어딨어 이 새끼 존나 매너 없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그런 식으로 내가 욕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인사도 안 할 줄 알았어. 그냥 바로 게임 시작할 줄 알았는데 하이업 이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또 약간 미안한 거지. 미안해가지고 아 하이어 나도 그래서 하이어 이런 다음에 지난번에는 제가 좀 미안했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약속이 있으셔서 나가시는 것 뿐인데 제가 좀 약간 기분 나쁘게 약간 싸우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약속을 했어요. 오늘은 뭐 게임 서로 재밌게 하고 게임 결과 가지고 뭐 그렇게 절대 뭐 싸우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살짝 푼 다음에 게임을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당연하지 오늘은 내가 뭐 질 일은 없겠지 막 이러면서 게임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당했던 게 온랜전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98 온랜전 가시죠.
그래서 내 코리엄 해가지고 올랜전 가서, 그래서 어쨌든 그날은 제가 이겼어요. 근데 이거는 승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당시에는 내가 현역으로 게임 활동을 하던 때였고, 신선은 뭔가 뭐 그냥 뭐 재능이 있는 일개 뭐 게이머였을 뿐이지 뭐. 그래서 이거를 뭐 진지한 승부로 뭐 받아들여서 뭐 내가 이겼다는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올랜전은 제가 이겼어요. 내가 게임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기고 나서 자 다시 내가 기분이 좋아졌어.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살짝 기억나는 게 그런데 솜사탕님 지난번에 보니까 2000도 잘하시던데 2000도 한 게임 뛰실래요? 이래가지고 신선이 또 네 하러 가시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킹 오브 2000을 했단 말이야. 킹 오브 2000을 킹 오브 2000도 뭐 제가 이겼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씩 내가 사과하고 게임을 그 이후로 몇 번 하면서 나는 그전에는 닉만 알았어. 그리고 사실 이거는 신선한테 비밀이야. 신선은 당시에는 우리 현역 베트린들에 비해서는 뭐 아직은 그 실력 수준이 안 올라왔을 때였으니까 우리 현역 베트린들 사이에서는 솜사탕 얘기 나오면은 솜사탕 걔 너무 쉽던데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그러니까 원래 안 보이는 곳에서는 살짝 얘기가 나오잖아. 내 13군으로 상대하면 좀 쫄릴 듯념 막 이러면서 그런 언급을 하던 유저였는데 내가 98 올랜전에서 당해가지고 내가 분노가 이런 씨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아무튼 첫 만남은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야 솜사탕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 솜사탕 잘해. 보니까 잘한다. 분명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알려주고 우리랑 같이 게임하기 시작하면은 매우 가능성이 보여.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되게 침착하니 잘하더라고. 내가 이러면서 우리 애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잘한다고. 아니 나 지난번에 당한 거 그냥 내가 방심해서 뽀록으로 당한 건 줄 알았더니 다시 해봐도 잘한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는 솜사탕이랑 그 이후로 게임을 여러 번 더 하면서 이제 조금씩 말을 트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장충고를 나왔다네. 나도 장충고 나왔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 1년 후배인 거야. 내 1년 후배인데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 나 사실은 베논이라는 당시에는 곱게 자란 베논이었거든요. 곱게 자란 베논이라는 닉을 쓰는 베트린이고 이름은 김동욱이라고 한다. 내가 다 사과를 하고 사이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밝힌 거야. 본명을 그동안은 세컨질로 서로 게임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안 돼. 자기는 나를 안 돼. 나를 알고 게임장에서도 옛날 고등학교 시절에 게임장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배틀즈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어요. 당시 원로 배틀인들의 배틀즈는 다 장충고 근처예요. 둘 다 장충고등학교 근처에 약수 GT월드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기가 넘버원이야. 넘버원 약수 GT월드 여기가 넘버원이고 여기서 배틀로 기계가 예약이 꽉 차 있거나 지나치게 고수들이 많아가지고 게임할 곳이 없다 그러면은 자 뭐냐 학고들이 가서 즐기는 곳이 메가스테이션이었어요. 메가스테이션 맞지? 야 메가스테이션 맞지 흥성아? 메가스테이션 그래가지고 약수 GT가 아닌 메가스테이션으로 가끔 배틀로 인한 기계가 꽉 차있는 현상 게임할 곳이 없을 때 메가스테이션에 가가지고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아 게임 메가스테이션 아니구나. 나 양재동 메가존이랑 헷갈렸다. 게임스테이션이야. 게임스테이션 미안해요. 양재동 메가존이랑 헷갈렸어. 게임스테이션에 가서 했단 말이에요. 이 게임스테이션에서 알고 보니까 우리 신선 두수랑 그리고 당시에 고등학교 때는 신선보다 더 잘했던 신선의 친구. 원래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요. 다 알죠? 신선보다 더 잘했던 신선의 친구가 있대. 그래서 신선이랑 신선 친구가 게임하고 있을 때 나나 불마가 가가지고 꼬장 부리면서 약간 뭐랄까 메이저리그 선수가
여기 뭐냐 국내 한국 야구 와가지고 꼬장 부리는? 아니면은 브라질 축구 선수가 한국 축구 와서 꼬장 부리는? 그런 느낌으로 신선과 신선 친구를 괴롭혔다는 거야. 나나 불마가 가끔씩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안 되네? 그래서 내가 뭔가 더 미안하더라고. 더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쯤 반말했을 거야. 아마 말을 하실 거야. 내가 지난번에 정말 미안했어. 아니 나는 또 10선승 채울 줄 알았는데 네가 중간에 나간다고 한데다가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길래 빡쳤었거든. 미안. 후배인 줄도 모르고 내가 진짜 미안하네. 막 이런 식으로 재사과. 사과 두 번째. 재사과하고 그 대가로 내가 진짜 근데 그 대가로 내가 톡톡히 대가를 갚았다. 뭐냐면은 신선을 오프라인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내가 미안하다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너 진짜 잘한다. 같이 게임하자. 이슈나 노량진 같은 데서 같이 게임하자. 그렇게 내가 제일 먼저 신선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들여서 원래 어떻게 보면 의외로 온라인을 하던 친구야. 의외로 온라인을 옛날엔 아주 옛날에는 의외로 온라인으로 놀던 친구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노량진이랑 이수로 약속을 잡으면서 처음에는 나랑 이렇게 만나고 놀다가 어느 순간 혼자 와서 뭐 지탄이나 이런 애들이랑도 게임하고 그렇게 섞여서 놀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시로랑 그리고 여기도 와 있는 화량이 박화량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불티나게 98 배틀을 서로 했습니다. 재미나게 했어요. 그래서 신선도 참 실력이 빠르게 성장을 했고 98 배틀을 이수, 노량진, 정인 또 서울대 입구에 어떤 오락실도 있었어요. 거기 의외로 괜찮은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대 입구 오락실에서도 같이 게임했어. 게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지탄이가 끌어들였다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또 지탄이랑도 친해졌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인지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두수랑 그 인연이 있기 전에 두수는 오락실에 오진 않았었어. 근데 아무튼 뭐 그거는 신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뭐 지탄이가 먼저 만남이 먼저인지 내가 만남이 먼저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98 2대2 배틀을 참 많이 했어요. 98 2대2 배틀을 참 많이 했는데 그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베논이랑 시로랑 찢어지고 베논이랑 시로랑 찢어지고 그 다음에 신선이랑 그리고 여기 와있는 유튜브 박화량 있죠? 박화량이랑 찢어지고 자 베논이랑 시로 찢어지고 신선이랑 박화량 찢어지고 이런 느낌으로 자 게임을 해가지고 2대2로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베논 신선 콤비 vs 시로 박화량 콤비에 대결을 많이 했어요. 2대2로 오프라인에서. 자 여러분이 아는 온라인 킹오브는 쓰레기야. 옛날에는 진짜 킹오브가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많이 모니터 발달 뭐 프로그램 발달 스틱 발달로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오락실 게임이랑 완전히 달라요. 진짜 달라. 그래서 오락실 게임으로 할 때 킹오브가 진짜 킹오브예요. 핸드마 외짠 최고긴 뭐이씨. 자 아무튼 온라인은 진짜 킹오브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2030년이 와야 극복이 될까 말까 할 거야 아마도.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뜬금포 온라인 비하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어차피 온라인 유저야. 나도 이제 온라인 유저라서 온라인이 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나도 온라인 쓰레기 유저야. 아무튼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자. 알았어. 온라인 중에서 몇 장이 최고. 베론 신선 대 시로 박화량 구도로 많이 게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 핸드만 알았어 미안해 진정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더 많이 이겼게. 베논 신선 vs 시로 박화량 누가 더 많이 이겼게. 자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서로 아마 자기 기억에서는 베논 신선은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이 이겼지 않나 우리가 더 많이 이겼지 하고 이제 시로 박화량은 진 기억이 별로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요 시로랑 박화량 쪽이 더 많이 이겼어요. 베논 신선 콤비보다 시로 박화량 콤비가 더 많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 대결이 참 재밌었어. 베논 신선 쪽은 신선도 지금의 신선 픽이 아니었어. 이때 랄락이랑 야마자키 그리고 뭐 각성야시로 가갸 이런 거 했어요. 이 시점에서는 이미 고로랑 이오리는 버렸어. 나는 2007년에 중국 갔다 온 이후로 고로 이오리를 버렸어요.
원래 2007년에 중국 갔다 오기 전에는 고로 이효리 가갸가 제 주캐였어요. 그때는 절대 후픽도 안 했어. 1번 이효리, 2번 고로, 3번 가갸였어. 무조건. 선픽의 제왕이었어, 내가 그때. 야, 시간 없다. 빨리 골라. 어차피 3번 가갸 나오지도 않을 거야. 빨리 골라. 선픽의 제왕이었어. 3번 나오는 건 킹 오브,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 어차피.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중국 갔다 와서, 캐나 소나 다 이치고 그만하고, 전부 다 가위바위보 패턴 게임만 하고, 굴러가지고, 긴급회피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캐릭터 겹치게 한 다음에, 어디 이게? 캐릭터 겹쳐가지고, 어디 이게 놀이? 자, 여길까? 여길까? 여기 이게? 여기 이게? 굴러가지고 캐릭터 겹치게 한 다음에 왔다 갔다. 이런 것만 해가지고 너무 추잡스러워가지고, 이치고크 나 안 할 거야. 이 생각한 다음에, 그 이치고크를 버렸습니다. 라이프 클락, 야마자키 가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데 신선도, 그때는 가클이랑 치즈로 안 했어요, 그때는. 신선은 고로는 무조건 했고, 참, 지혜로워. 98에서 고로만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고로는 했었고, 신선이 고로, 가갸. 고로랑 그 다음으로 믿는 게 가갸. 그리고 라이프 됐어요, 라이프. 내 플레이 영향을 받은 건 너무나 당연하고 지겨워서 얘기 안 할게. 아무튼, 가갸, 라이프, 뭐 이런 것도 하고. 주로 이걸 했어요. 고로, 가갸, 라이프. 아, 가끔 이효리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라고, 시로랑 박화령 내는, 시로는 데이쿠 캐릭터. 이효리, 가클, 쿄, 그 다음에 가갸. 뭐 지금도 이런 거 할 거야 아마. 신호는 지금도 거의 이런 식이에요. 이효리 가클 쿄 가갸. 로버트 했어. 근데 로버트는 나의 진성 소금 플레이에 조금 밀리니까 로버트는 약간 나중에 잘 안 나오고. 내가 로버트 하면은 마인드가 이래. 나한테 로버트를 해? 다시는 로버트 못하게 해주마. 약간 나는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신호도 나중에 로버트는 나한테 많이는 안 했고. 그래서 가클, 그리고 가클을 제일 많이 했어요. 박화량은 그때도 칼같이 내가 싫어하는 치즈로 하고 고로하고 치즈로 고로 가클. 아, 치즈로 고로 얘는 노클했다. 얘는 연속기 마스터라서 치즈로 고로 노클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로봇은 누구의 로봇도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 알겠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 진짜 마지막 싸움은 뭐였는지 알아? 나의 3번 라이프나 신선의 3번 가갸 vs 시로의 3번 가클 싸움이 제일 많았어. 한 가지가 더 있어. 지금 내가 아꼈던 동생이 있어. 내가 아꼈던 동생이고, 여러분 재능이란 말은 참 애매해. 그리고 누구의 재능이 위일지 그런 거는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냥 내가 보기에는 되게 무의미한 논쟁이야. 내가 아꼈던 동생이 있어. 굉장히 잘했어. 그러니까 게임 연습량이나 뭔가 그런 거에 비해서 참 뭔가 생리의 방정식을 잘 알았던,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동생이야. 근데 지금은 내가 사정이 있어서 걔랑 연락을 지금은 안 하고 지내. 참 사람 인연이 참 그래. 뭔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있죠? 뭐냐면은 되게 친하다가 어느 순간 뭐 약간 사소한 오해 같은 거에서 틀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 인연이. 그래가지고 그 동생도 같이 있었어. 그 동생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의문의 재능충이 있어요. 의문의 재능충 동생이랑, 그래서 신선이 없을 때는 나는 그 의문의 재능충 동생과 함께 같이 게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2대2로 게임을 많이 했어. 그때 당시에 내가 충격적인 팩트를 얘기하자면은 굿바이 게임을 했어요. 굿바이. 내가 거의 아마 이게 내 킹 오브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 1대1을 싹 다 한 번씩 재밌게 해봤는데 시로랑은 안 했어. 왜냐면 시로랑은 그 전에 진짜 시로랑 나랑 1대1 한 15번 했을 거야. 대회까지 합치면 20번 넘고. 시로랑은 뭐 너무나 대결을 많이 했었고, 시로가 그때 당시에는 올랜덤만 많이 하는데도 시로 올랜덤이랑 내 부캐랑 맞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시로는 뭐 나보다 잘하지 않나? 나는 이미 내 은퇴 시점에서는 시로가 나보다 더 잘하지 않나? 이렇게 인정하고 시로랑은 굳이 안 했어요. 시로랑 마지막 주캐 대결은
거의 제가 S파이터 그때가 제일 치열했던 주캐 대결이에요. 그때 내가 대회 때 세 번 만나서 세 번 다 이겼다고 했잖아. 그렇게 이겼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갔다 온 다음에 한국 대회에서 내가 시로한테 1대2로 치고 떨어졌어, 중간에. 뭐 그런 식으로 뭐 시로랑은 근데 뭐 2선승부터 13선승까지, 15선승까지. 시로랑 하루에 1대1 세 번 한 적도 있고. 시로랑은 뭐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시로는 또 지방 살아가지고 자주 오지도 않는데 내가 시로랑은 그래서 1대1 안 했고 나머지 선수들 이름은 굳이 다 말 안 할게요. 여러분이 아는 거의 모든 선수예요. 다 포함. 여기 나온 인물들 뭐 거의 다 포함이야 다.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1대1을 했어. 자, 신선, 의문의 재능충 동생, 뭐 지탄이,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았어요. 있는 대로 다 1대1을 했어. 내가 뭘로 1대1을 했냐면은, 자, 라이프 각성야시로 야마자키로. 라이프 각성야시로 야마자키로 1대1 다 했는데, 뭐 결과는 얘기 안 할게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얘기 안 할게요. 알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베노는 아버지 압박과 킹 오브 이깟거 잘해봤자 뭐하나 그 생각에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안녕. 자, 그 뭐냐, 그 카구메가 하늘로, 이누야샤 카구메가 하늘로 날아가면서 안녕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고뇌와 속박을 끊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날아갔어. 자, 전설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고 한다. 경림이 얘기는요, 오프라인에서는 안 해도 돼요. 경림이는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잖아. 자기는 온라인 유저라고. 오프라인에서는 저와 비빌 수 있는 거는 내 현역 오프라인 시절에 나랑 이름이 동등이 나여야 될 자격이 있는 거는 시로 동네 형 둘밖에 없어. 그냥 샷다 마우스. 자, 호치캐스 이렇게 박어. 여기서 얘기를 조금 더 풀자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민감하게 건드리는 부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여기서 나는 이제 2011년에 나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2012년, 2013년을 지나, 아마 2012년, 2013년 이때 정인신선이랑 닉이 굳어진 게 아닐까? 왜냐면은 시로는 지방으로 가서 아마 천안 뭐 이런 쪽이, 천안이나 대전 쪽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을 거고, 나는 사라졌고. 그러면 뭐 당연히 신선이 최강이었겠지. 신선이 정인에 가서 올랜더만 눌렸어도 아마 이길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신선이 이때 아마 정인의 신선이다 이런 닉네임이 붙여졌을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해요. 2012년 13년에 난 몰랐어. 근데 두수의 변명이 저런 게 있는 줄. 근데 2014년에 내가 후회하면서도 뭐 그냥 나쁘지 않은 추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2011년에 떠났다가 내가 지금 돌아온 게 아니라 2014년에 아프리카, 내가 학원 강사를 하면서 그냥 취미로 짬을 내가지고 아프리카 TV를 켜가지고 일주일에 방송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를 켰었어요. 그렇게 게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미 실력도 많이 죽었고 주캐 온라인에도 진짜 적응 못하겠고, 그러니까 경리미와의 그런 일화는 알고 있죠. 저와 경리미와의 그래가지고 경림이랑 지금은 화해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이니까 지금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라는 같은 플랫폼으로 부딪히면서 나는 그냥 취미로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제 경림이는 그때 당시에 약간 조금 더 부심이 더 높았던 거지. 자기가 먼저, 그리고 웃기게도 경림이가 2011년까지 한국의 지존은 배노님입니다 라고 나를 가장 추앙했던 게 경림이었어. 배틀페이지에 증거 글까지도 다 있어. 아무튼 그랬는데 경림이가 이제 약간 나랑 뭐 이렇게 좀 틀어지면서 나를 좀 과하게 도발도 했고, 경림이가 당시에는 또 성격도 장난 아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처음에는 너그럽게 그냥 웃으면서, 난 선비 방송을 하고 싶어. 어차피 취미 방송이기 때문에 선비 방송을 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선비가 되고 싶었던 나를 가장 먼저 내 안에 악마를 일깨운 게 경림이었어. 경림이보다 더 심하게 그냥 욕으로 무장해가지고, 경림아, 시발, 형이랑 내가 이번에 애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 중간고사 3주 뒤면 애들 중간고사 끝내거든? 3주 뒤에 붙자. 그런데 이거는 이거였어. 내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주캐전을 어떻게 프리
게임에서 하게 됐는데 주캐전을 어떻게 경림이가 당시에 이효리 각의 매추어 이런 걸 썼는데 나는 경림인 줄 모르고 했어. 경림인 줄 모르고 그냥 이 새끼 제법 잘하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10대9로 이기고 나왔는데 다음날 아주 난리 지랄이 난 거야. 막 난리 지랄이 났어. 뭐냐 뭐 경림이가 막 방송에서 영수 내가 어저께 이상한 어떤 애랑 했던 영상을 틀면서 이 새끼 이거 배논이야 이거 배논이라니까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시청자들한테 변명을 하는 거야. 아니 씨발 내가 이상한 놈한테 진리가 있냐 이 개새끼들아. 킹하이모 개새끼들아. 이거 배논이라고. 배논 아니면은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면서 막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소식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아 이거 경림이었구나. 경림이가 매추어를 하나? 경림이가 매추어를 했었나? 근데 알고 보니까 온라인에서 매추어를 주캐로 쓴지 오래됐대.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가가지고 나는 경림이한테 그냥 뭐 내가 세컨으로 저격한 게 아니라 나 넌 줄도 몰랐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잘 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경림이가 그때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싸움이 번지면서 뭐 주캐전을 하자니 일단은 그래가지고 내가 씨 지금 취미 방송으로 켜가지고 얼마나 됐다고 뭐 좀 주캐 그럼 주캐전은 좀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일단 뭐 3벤전을 하게 됐어. 3벤전 3개씩 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3벤전을 하게 돼가지고 내가 그때 경림이한테 한두 번 먼저 더 졌어. 여러 번 했는데 내가 한두 번 더 졌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는 그런데 그때 경림이한테 좀 더 졌어도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뭔가 내가 정모를 했을 때 약간 뭐 경림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거를 누군가가 경림이한테 가서 일러 바쳤나봐. 그래가지고 경림이가 이제 또 막 하면서 싸움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여차저차 하다가 내가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경림이가 마지막에 내가 그냥 너랑 얽히고 싶지 않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랬어. 나는 선비방송을 하고 싶었거든. 근데 경림이가 막 끝까지 하자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하다가 룰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설의 8벤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 8벤전도 나는 그때 당시에 8벤전을 하자고 약속이 돼가지고 아니 이런 씨 8벤전까지 내가 피할 만큼 나 죽지 않았다. 8벤전이면 북해전인데 킹오브의 일반 거리제기 기본기 심리전 싸움인데 8벤전까지 나를 무시해? 이래가지고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는 중간고사 때문에 3주 뒤에 정확히 하자. 3주 뒤 토요일에 하자. 이렇게 약속을 잡고 나는 3주 동안 애들 중간고사 마무리시키고 3주 뒤에 돌아와서 이틀 동안 아까 말했죠? 나랑 친했던 의문의 재능충 동생? 얘랑 같이 온라인으로 이틀을 연습을 했어요. 이틀을 연습하다가 내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 아 내가 이래서 온라인을 싫어해. 아니 곧 신선설이 다시 하나 더 나와요. 신선설이 다시 하나 더 나와. 내가 이래서 온라인을 싫어해. 진짜 온라인은 악몽 같은 기억뿐이야. 내가 이전에 정진님이랑도 게임하고 경림이랑도 3벤전 5벤전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이때가 몇 년도냐면은 2014년도예요. 2014년도인데 내가 온라인을 극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빨리빨리 바꾸는 얼리 어답터가 아니야. 나는 기계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내가 하던 게 익숙하고 내가 쓰던 게 좋아. 그래서 내가 뭘 썼냐. 뒤로 되게 뚱뚱한 모니터 있죠. CRT 모니터를 쓰다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얇은 모니터를 사다 줬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방송을 하면서 스틱 놓고 뭐 캠 놓고 이러면서 공간이 너무 불편한 거야. 여기서 개존망이 시작된 거예요. 나는 진짜 몰랐어. 게임 속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CRT는 실시간이고요. LCD 모니터는 반응 속도가 지금같이 게이밍 모니터가 발전했던 그런 LCD 모니터도 아니라서 나는 느린 화면을 보면서 계속 게임하고 있었어요. 이거 나중에 알고서 진짜 많이 억울했어. 네, 그때 윈도우 XP로 게임했어요. 윈도우는 관련 없었습니다. 다행히 윈7, 윈10 이거는 관계 없었고 윈도우 XP로 게임했어요. 저 그때 윈도우 XP 깔아서 윈도우 불편함은 없었고 방송 시작 전에 CRT로 게임 잘하고 있다가 방송 시작하면서 LCD로 했어. 어쩐지 뭔가 너무 무섭더라. 이효리가 점프를 뛰는데 쿄로 어플을 못 치겠어 내가. 나는 근데 내가 그냥 못해준 줄 알았어. 나는 그냥 내가 못하는 줄 알았어. 내가 못하는 줄 알고 전혀 몰라서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 인풋 렉의 존재를.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이 의문의 재능충 동생이랑 게임하면서 내가 LCD 모니터 말고 예전에 쓰던 LG CRT 모니터를 어떻게 그때 당시에 어땠더라? 신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형네 화면이 조금 우리 집 화면도 좀 흔들리는데 형네 화면은 좀 덜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이 LCD를 쓰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아 화면 흔들림이 화면에 따라서 혹시 뭐가 화면이 흔들림의 차이가 있나? 하고 아 이거 존나 무거운데 또 이거 한번 꺼내서 써볼까? 한 다음에 혹시나 해가지고 CRT 모니터를 다시 연결해봤는데 존나 얇았네 진짜. 개빠른 거예요 화면이. 화면이 개빨라. 흔들림도 하나도 없고 진짜 화면이 개빨라. 그래가지고 경림이랑 할 때는 CRT 모니터 썼습니다. 자 LG CRT 모니터로 경림이랑 대결해가지고 그나마 실력이 떨어져 있는 와중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경림이 그 좋은 결과 때문에 내가 명언이 나왔죠. 베논의 명언. 다시 한번 해볼까? 경림아 너는 형이랑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말이야 너는 재능이 없어. 형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중간고사 대비하느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학원 계속 출근하면서 계속 공부만 가르치다 와가지고 지금 여기 동생이랑 같이 이틀 동안 연습하다 왔거든? 근데 너 밥 먹고 방송한다고 밥 먹고 게임만 했잖아. 근데 너 나한테 져? 팔면전이고 나발이고 나한테 졌잖아. 너 재능이 없다. 경림아 딴 거 찾아. 진짜 진심이야. 딴 거 찾아.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경림에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었죠. 그랬는데 네 4년 후 요번에 컴백한 다음에 내가 역으로 경림이한테 주창 맞고 경림이가 다시 갚아줬습니다. 똥욱이 형 형은 재능이 없어 이러면서 앙카이진 우리 맛깔나는 목소리로 경림이가 또 근데 내가 원하던 바야. 왜냐면 내가 입 놀리다가 경림이한테 주창 맞았으니까 경림아 재능이 없다고 차라리 나를 까다오 내가 원하던 바였어. 아무튼 서로 한 번씩 주고 받았어요. 하여튼 뭐 갑자기 근데 경림이 썰이 됐는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내가 신선에 다시 신선 얘기로 돌아간다. 같은 2014년도에요 나는 방송을 접었어. 방송을 접고 경림이와의 그 마지막 뭐냐 베논 대첩이라고 불리는 그 별명이 있죠. 그걸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방송을 떠났어요. 한 약 3개월간 취미 방송을 하던 그 방송을 정모까지 한번 했었는데 그걸 접고 저는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떠났어요. 그럼 여기서 신선 재능 2부가 시작된다. 자 다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레포트 제출해 오십시오. 경림이 썰은 외전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안 낼게. 앞에 신선과의 첫 만남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